오늘 환은제를 맞이해서 어떻게 법다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좁은 의미의 기도만을 생각해서 좁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그런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기복 차원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기도고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그런 기도를 법다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 신도들은 대체로 좁은 의미의 기도, 소망 성취의 기도, 기복 차원의 기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다운 기도, 넓은 의미의 기도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다운 기도를 함께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좁은 의미의 기도도 소망 성취 기도도 부수적으로 따로 오게 해야 하는 것이 법다운 기도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법다운 기도, 넓은 의미의 기도는 등한히 하고 소망만 성취하려고는 그런 기복자의 기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아직 우리가 불교 수행 입문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를 드리면 어린애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젖을 먹는데 젖 먹는 그런 젖먹이 같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다운 기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 속에는 그 기도 속에는 좁은 의미의 기도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좁은 의미의 기도는 넓은 의미의 기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없듯이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없듯이 좁은 의미의 기도는 넓은 의미의 기도, 법다운 기도가 잘 안 담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다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오늘 기도는 신앙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신앙적인 뉘앙스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첫 번째 중요한 이 믿음에서 해서 이 믿음의 중요성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기도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법당 기도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낱낱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다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기도라는 신앙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는 불보살님, 관세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불보살님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믿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보면은 지금 부처님의 한량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의 은혜, 공기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그 태양의 은혜, 공기의 은혜를 잘 몰라요. 만약 태양의 은혜라든지 공기의 은혜, 태양이나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이 부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태양의 은혜를 잘 느낍니까? 공기의 은혜를 너무나 다양한 것 때문에 공기의 은혜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처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처님 은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을, 부처님 할 때 대체로 부처님이 우리 벌써 개념적으로는 관념적으로 부처님이 다 밖에 저 법당에 계시는 뭐 거룩한 부처님이라거나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거나 또 저 타방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이렇게 부처님을 다 밖에 따로 계시는 부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처님은 이 참 부처님입니다.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고 형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영원한 부처님, 참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참 부처님은 지금 나와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근원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대생명계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나 이 인간이나 모든 생명들이 이 부처님이 참 부처님의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실력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모살 보문품 보면은 관세모살의 유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사실적인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부처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무량한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고 한량없는 유실력이다. 그 부처님의 유실력, 불보살님의 유실력, 그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이 딱 서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내용 갖고도 한 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핵심적으로 각 항목을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부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또한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들이 마음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은 참마음이 아닙니다. 이따도 그 얘기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이걸 알아야 기도가 잘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참마음이 아닙니다. 이 참마음은 도저히 이 참마음에 대한 내용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참마음의 내용과 부처님의 유실력과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참마음의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까 부처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마음의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참마음은 이걸 정말 뭐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계속해서 뭐 말을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어떻게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참마음은 이 겉마음이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또 태어난다고 해서 참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죽은다고 참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죽은 때는 이 참마음, 겉마음하고 아르하식이라는 어떤 죽을 때는 이 겉마음만 없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하는 그 겉마음만 없어져 버리고 참마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구름은 생겼다 사라지지만 하늘은 생긴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참마음은 하늘에 비유되고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은 겉마음은 구름에 비유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따가 그 수행법 에 대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참마음은 그와 같이 불생불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참마음의 세계는 죄니 업장이니 뭐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참마음은 청정무구 텅 그래서 뭐 죄도 없고 업장도 없고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참마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참마음 부처님의 세계에 불보살님 세계인 참마음 세계와 접속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겠는데 이와 같이 참마음 세계는 청정무구 텅 그래서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는 번뇌니 텅 청정무구한 자리다. 뿐만 아니라 텅 곁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지혜와 참사랑
에너지와 하나님 공덕이 원만하게, 무량한 공덕이, 우리 하나님 능력이 이 참마음에는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믿어야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불교의 위대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참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참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아까 부처님 은혜, 부처님의 유실력, 그런데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유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세계가 참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참마음에 대한 믿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고 부처님의 유실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인 부처님, 참 부처님, 참마음에 계시, 영원히 계시는 함께 하시는 이 불보살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성취가, 그 만남이 참다운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귀, 기도에서는 귀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로만 귀의하는데, 귀의불 양족조라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 귀의를 많이 쓰는데, 말로만 귀의한다고 해요, 우리가. 귀의란 뜻이 뭐냐면, 앞에 말한 그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은혜와 유실력을 확 믿고, 그 내 생명의 근원인 그 부처님,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항상 불보살님 이렇게 함께 생각해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부처님, 불보살님께 돌아가, 귀,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 있어. 따라 떨어뜨린,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귀란 말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딱,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그래서 그 부처님께, 관세보살님께 자기를 다 바쳐버려요. 다 바쳐서 그 부처님과 관음신앙으로 말하는 관세보살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따로따로, 부처님 따로, 나 따로, 관세보살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귀가 아닙니다. 그 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받쳐버려야 돼요. 내가 있으면 귀가, 내가 있고 관세보살은 거리가 있어버리잖아요. 나를 관세보살한테 받쳐버리면, 부처님께 받쳐버리면 나의 삼생명의 근원인 부처님, 또 신앙, 관음신앙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그 세계예요. 그래 하나가 돼서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 관음경에 나와 있는 그런 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적으로 나온 거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귀이다 말이야. 언제나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나를 바치고 비우고 다 바쳐야 돼.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어서 소망을 성취한다. 그것은 너무나 이 수행의 의의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그냥 깜냥 기도하는, 들은 풍으로 기도하는 아주 어린애, 전복년 수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향상이 없고,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듯이 어쩌다가 기도 영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 이따가도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은 하다 보면 잠깐 있는 것 같다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감으로써 기도는 점점 우리를 깨달은 세계가 인도되는 그런 법도한 기도가 된다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귀라고 하는 항목 대목에서 언제나 부처님 앞에 나를 바치고 비우는 관세음보살 앞에 나를 항상 바치고 관세음보살 부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망상심, 애고, 욕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부처님 앞에 바쳐버려야 돼. 그럼 사라져버려요, 그 마음들이. 기독교 신앙은 아주
초점이 좀 모아져 있어요. 불교는 굉장히 수준 높은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방대다 보니까, 신앙이 초점이 안 모아진, 그냥, 예, 너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는 좀 단순하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기독교 신자들 아주 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살아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뭐가 잘 안 돼도 이게 주님의 뜻이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받쳐버리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 신자들도 잘못한 사람이거나 일반적으로 종교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기도도 내 뜻대로 뭘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한테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나를 다침으로 통해서 내 소원이 오히려 영으로 성취되는 거야. 자, 그런 얘기 또 들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감사와 보은입니다. 감사. 자, 그럼 합장하시고, 그, 경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악인과 선인이 설 땅에 대하여 말하리라. 악인의 땅이란 어떤 것인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것이다. 은혜와 감사가 없는 자가 악인이라. 선인의 땅이란 어떤 것인가?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선인이니라. 예, 악인과 선인을 파리 증기부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가 참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몰라,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치고 아주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요. 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 은혜를 받고, 예, 소원이 성취해서 마음바탕을 마련하는,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첫끝, 아주 바탕이 되는 그게 감사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 말하면 저 우주의 태양의 은혜,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도반의 은혜,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등등, 이런 수많은 인연의 은혜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건 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잘, 내 힘으로 그렇게 뭐 사는 것 같이. 그런데 나는 금방 말한 대로 그런 부처님 은혜, 수많은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은혜에 대한 내용에 다시 보충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삶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기도에 있어서 이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부산에 있는 분이에요.
황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의학박사인데 그 병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좀 잘났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게 잘나서 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똑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해요.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이 병원도 잘 됐고 뭐 잘 됐다. 떵떵거리고 야단치고 마누라한테도 막 너무 하고 누구한테든지 막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나 잘난 맛으로 살고 고개를 뻣뻣이 하고 막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면 나타나는 것이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은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원리대로 살면 마음의 병도 없고 몸의 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게 살다 보니까 나 잘나와서로 은혜를 모르고 사실은 알고 보면 조상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 은혜도 많이 먹은 사람이거든. 또 부처님 은혜 속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부처님 은혜를 못 느낄 뿐이지만 부처님 은혜 속에 산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기 은혜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공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야 잘났다 떵떵거리면서 항상 야단치고 나무라고 마음지르고 욱박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생명의 믿음에 어긋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몸이 깊어졌어요. 그럼 이제 의사지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전공과만 아닌 이 전공적인 자기 병 아무래도 자기는 모르겠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못 낫겠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계속 몸에 더 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짜증을 더 내고 더 화를 많이 내고 말이야. 이게 화가 막 불 같은 사람이야. 성질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그 이제 보살님이 아내가 부인이 절에 다니는 불자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아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스님한테 가서 법문도 짚고 한번 절에 가자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 안 따라와. 잘났다. 내 절에 뭐가 스님들이 뭘 잘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거사들 많죠? 혹시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많아 그런 사람들.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스님을 오시게 했어. 스님을 오시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물었어. 그 황 박사한테. 원장님, 박사님, 박사님 병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물으니까 화부터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화부터 내요. 자존심 다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박사님의 병은 그런 잘났고, 잘났다고, 내 잘났고, 그냥, 응? 그 맹렬한 성질, 그 불같은 성질,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화나 부릅부릅 내고, 고함지르고, 이러고, 그것이 독이 돼서 지금 병이 쌓여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찔끔한 거야. 가슴이 딱, 역시가 또 고개를 목 숙이면서. 자, 아픈 사람이면 뭐 지푸라기라도 좀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때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좀 법력이 좀 있어야 돼. 거기 잘난 사람들 그냥 쾅 찔러줘야 돼. 스님이 좀 법력 있는 스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 기도하고 오늘부터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화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한테는 참 하기 힘든 것을 가르쳐준 거야. 지자라고 살았는데 그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간호사들한테도 감사해요. 자기 의사, 병원에 있는 의사들한테도 감사합니다. 환자들 오면 환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개를 뻣뻣이 내세우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러. 자, 저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병원이 잘 되고, 저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하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잘 되고,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전부 다 감사 대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남편 아내 얼마나 당신 내조한다고 고생 많냐 말이에요. 못된 성질 다 뜻받아주면서 내줘한다고 때로는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는 그 아내한테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울리게 있습니다. 해줬어. 법문을 다 해주니까 아 느낌이 온 거야. 느낌이야. 병도 낫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스님 마음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탁 자기 마음을 들여다 해주니까 그래서 진짜 마음이 좀 있어. 정말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 사람이 해서 실천한 거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남편 아내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고 진정으로 하고 아 이렇게 쭉 하면서 관세무사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번씩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또 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내면 세계 생명의 생명의 저 밑바탕 속에 생명 질서가, 사이클이 변화가 온다고요. 의사니까 직감도 느껴. 아,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약물 치료 같은 것도 개업해서 하겠지만은, 중심 수행은 치료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찾았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나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벽에 부딪혔다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병고를 겪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든지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 세상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항상 병을 낫기 위해서 왔던 기도 아니야. 이제는 병이 나았는데도 이제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고 관세보살님 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 기도하니까 관세보살님 감사합니다. 아내한테도 항상 감사한 마음. 누구한테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환자들한테도 진정말이 감사하라고 마중하고 이제 마중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감사에 보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이 감사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말로는 감사하고 보은할지 모르면 그건 헛간다 알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감사에 한 것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은혜에 보답한 거라. 그래서 아까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은 선인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사는 기적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는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보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따가 그 공양이라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공양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또 붙여됩니다. 부처님의 보답하는 길은 공양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거예요. 공양.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은혜 보답하는 것은 나눔이야, 나눔. 함께 나눔이야. 사랑을 나눔, 사랑. 항상 나눔, 함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삶. 이게 이제 은혜 보답하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보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도에서 중요한 요목이다. 이게 감사할지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계속 하면은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전체적인 기도 사이클이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대답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감사와 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 보은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예,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은은 구체적으로 공양이다. 부처님께 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공양이 있고 하나는 법공양이 있어요. 물질적인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껏 생일날 또 무슨 뭔 날 또 우리 제일날 등등 할 때마다 부처님 절에 부른 불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힘껏 정성껏 힘 따라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또 돈이 너무 막 이 발톱시집 나가지고 집 팔아가고 집도 팔고 요새 그럴 사람은 없지. 이렇게 집 팔아서 공양할 사람은 없어. 자동차 팔고. 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오늘 저희가 그 공양을 부사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자기가 에? 이놈 자동차 팔아갖고 올려야 되겠다 하고 자동차 팔아서 진짜 절에 그 큰 부사에 공양을 올렸더니 아,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양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정성이 들어야 돼. 이 물질이 이 많이나 적느냐가 중요 아니고 정성껏 자기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성이 지극하니까 자기 힘껏 한데 에이 내가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하면 됐지. 이래서 자동차 나 돈 없으니까 자동차라도 팔아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주를 움직여줘. 우주를 움직여. 부처님을 움직여. 우주의 어떤 흐름이 늘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잘 돼. 그럼 나중에 자동차, 저 돈차 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내가 지금 자동차 팔아서, 응? 보모사 법당에 갖다 내놓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힘껏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하다. 공양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공양. 예, 정성껏 공양이라도 올리고. 옛날 우리 할머니도 안 그래서 절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가거든. 공양미도 전부 다 눈에 가려가지고. 그때는 왜, 이, 유가 많아. 쌀쓸에. 그걸 다 가려서 머리 다 입고, 걸어서 정성껏 하고, 목욕쟁이 하고, 해서 걸어서 데려와가지고, 공양 올리고, 신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옛날 할머니들은요, 기도 빨리 했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성껏 기도 안 합니다. 자동차 픽 타고 와. 아니, 그렇다고 걸어오라는 뜻은 아니야. 정성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요새는 정성이 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왜 저기 저 어디냐 설악산 보궁 응? 봉정암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되는지 알아요? 그 올라가는 동안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벌써 업장에 놓고 막 올라가면 막 신식하니까 물론 거기가 기도 영험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도 좀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럼 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하다 성취될 건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말이야. 사람 다 달라. 그 정성과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기도는 지금 이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해가는데 공양은 기도한테 필수가 필수다. 부처님의 공양인데 그 물질 공양은 그렇게 정성껏 우리가 기회 인연이 있을 때마다 공양 올리는 거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합장하시고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버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손 내리시고요. 이렇게
이 설명을 이따 다시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공양이는 그 물질 공양과 법공양이 있다. 맞아요. 이 물질 공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자기가 생일날도 생일 불공 같은 걸또 불공, 불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 말을 줄여서 불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불공이라는 뜻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불공은 두 가지가 있다. 물질적인 공양과 법공양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물질공양은 뭐야? 자기 형편에 맞게 정성껏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법공양은 도움이 안 들어요. 크게.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경을 읽고, 그리고 그 어떤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아까 그 홍박사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자식을 정말 내 감정으로 자식을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 맞춰서 자식을 존중하고, 맞아. 아내한테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배려하면서, 또 남편을 입장에 서서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위하고, 그렇게 남편이야. 그래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받들고 섬기고 위해주고, 그 사람이 뭐 아프면 대신 좀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성근을 닦아가는 것, 이런 것이 복공양이란 말이야. 기도라고 하니까 무조건만 그냥 데려와서, 지금 저기 관음전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되는 보살들이 있어. 관음제일날 관음전에서 뭐 의식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여기 와서 법문을 드려야 법가운 기도, 살아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법문을 잘 안 듣는 모사들은요, 법가운 기도 못합니다.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박수 치라면 쳐버려요, 모사님. 아니, 저 보살님이 다른 사람한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데,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고 싶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거든. 그게 좋은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한번 다 함께 쳐버리라고 한 건데, 제 보살님이 이러고 계셨던 거야. 이러면 다섯 번 방해 안 주려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것도 법공양하는 마음이야. 배려하는 마음이야.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래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정말 아실까? 부처님이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좋은 일 때 부처님 정말 보고 아실까?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금강경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실지실경이다. 다 실이라는 건 올, 영어로 올. 다 알고 실견 다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냐? 지금 누구냐 하면은, 내가 거울 속의 영상이라면 부처님은 거울이에요. 이 영상이 거울을 떠나 있을 수 있나요? 내가 파도라면 부처님은 바다예요. 내가 전등불이라면 부처님은 전기 에너지예요. 나하고 떠나 있을 수가 없는, 나를 받쳐주고 계시고 나를 키워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움직이면 다 알고 계셔. 착한 생각 일으키면 나쁜 생각 일으키면 좋은 일 하면 공양하고, 이 물질 공양이나 법 공양을 하면 부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 공양을, 물질 공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가 아까 황 박사가 처음에는 부처님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거든. 진리와 어긋나는 삶,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삶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한 사람이거든. 공양을 올리고 절에갈 때 진짜 공양하고 항상 100불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1년으로 또 기도하고 이제 관세음보살 1년 기도법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가운데 이 공양 이름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부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응답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크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 야, 기도 성취라는 뜻도 되는데 부처님 응답이란 말은 불보살 응답이란 말은 우리 기도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 영험, 기도 성취 이런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크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잣대로 빨리 오게 하려고 그러고 빨리 와. 그 부처님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크게 왔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들의 욕심이야. 그것은 나는 열심히 그렇게 살 뿐이고 나머지는 진리에 부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 계산대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할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천일기도를 했습니다. 이 법등 스님한테 들은 책에서 내가 본 얘기인데 옛날 시대예요. 그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어느 사람이 동래구 금정구에 살면서 금정구에서 내가 제일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좀. 그냥 좁은 음에 기도를 했지 처음에. 그래서 내가 내가 너무 하니까 이제 기도해서 좀 부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천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천일 기도를 해양을 하는데도 부자가 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에이 천일 기도나 했는데 관세음보살 참 영 없네. 이러면 이 사람은 영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성근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응답이 안 올 때, 영험이 안 올 때, 못 받을 때, 가피를 못 받을 때. 이 가피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피가 있고, 내가 모르게 오는 가피가 있어요. 그걸 명운 가피라고 합니다. 명운 가피. 이 사람 아무튼, 부자도 기미가 안 보여. 그때 이 사람의 어떻게 마음 먹었느냐 하면은, 에이, 관세음보살 영험 없네.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나 보다. 내 기도를 제대로 못했나 보다. 하고는, 아, 천일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는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가까운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000일 기도해야 하는데도, 또, 그래도 부자 될 기미가 안 보여. 조금씩 나아지긴 한데, 그렇게 큰, 안 돼. 에이, 한번 33판이라고, 한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에이, 2000일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천일 기도 처음에 한거 반성하고, 잘못했나 보다 하고, 더 열심히 잘했는데도, 안 돼? 에이, 정말, 반성보살 영혼 없네. 이런 마음 전혀 안 갖고, 그래도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내 정성이 좀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좀 뭔가 제대로 안 됐구나. 하고는, 한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천일 기도 세 번째 해서 회향 때쯤 되니까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쏙 나타나신 거야. 이런 때 나타난 것을 자 현실적으로 나타나겠다 해서 음성에 나타나는 것은 몽중가피, 몽중가피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 보이지 않게 탁 가피를 받는 것은 명명가피 이렇게 가피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관세음보살은 또 현실을 한 거야. 근데 이 현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주석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관세포살에 나타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요 설명에 대한 지금 나머지 시간 얼마 없는데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그래. 내 정성이 지극해서, 이제 네가 그래, 금정구 부자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알아주는 부자 정도, 금정구에서 알아주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서도 좀 알아주는 부자가 되게 해줄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식으로 말해보면 우리 알아두기 쉽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 관세모살님, 저 이제 부자 같은 거요, 관심 없어요. 그 부자 별 것도 아닐 만해요. 저는요,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이제 정말로 행복하고. 그 부자 뭡니까? 돈 더 늘리려고 하고, 돈 그럼 또 잃어버리면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그 부자 정말 별거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말 부처님 은혜로,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서 이제 그런 거 부자 같은 거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관세보살은. 아니, 부자가 되게 해주려면 좀 천일기도 다 지금 할 때 해주시고, 이천일기도 지금 할 때 해주시지. 왜 이제 나타나시고 그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자 같은 거는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기도를 참 정성껏 하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은 큰 기도, 법다운 기도, 정말 살아있는 기도 성취하게 하려고 그 작은 기도, 조금 기도 성취, 그 내가 가만히 봤다. 이런 대화가 이제 심지어 마음속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알아들었겠어요? 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때가 흘러가는 기도, 때가 이 그 사람은 거의 눈이 열려요. 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항상 행복하고, 그래, 물질이나 명예니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끌림이 없어. 그래서 진정한 해탈 열반의 쪽으로 마음이 확 열려서 정말로 아주 참다운 행복을 살면서, 세상 사는 것은 그런 대로 다 그런 대로 잘 되고, 이런 살아있는 기도, 법다운 기도, 넓은 의미의 기도, 깨달음을 인도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법다운 기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항목도 있지만 좀 생략하고, 이 하나는 중요한 간단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황 박사처럼 자기 삶을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테크닉으로 머리 주세요, 복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니다. 삶을 바꿔야 된다 말이야. 삶을 바꾸려면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내가 좀 잘못 살고 있구나. 뉘우치고 성찰하고. 그래서 참 하면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반성과 참회, 성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삶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찰, 그런 노력이 뒤따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 기도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1년 정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 동안에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번뇌망상이 와글와글와글와글 하는데, 입으로 관세모사 해도 생각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옛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말이야, 개똥 생각했다가 무슨 뭐 놀러 갈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입으로 관세모사 근데 생각을 갔다가 왔다. 그럴 때 이제 기도를 잘하려면 네가 알아차림과 일념정근이 딱 이렇게 세트로 묶어져야 돼요. 세트로. 생각이 떠오를 때,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망상을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돼. 떠오를 때, 요, 하나만 갖고도 한 시간을 해도 못다 해, 사실은. 근데 기도, 살아있는 기도, 법정 기도를 하면 한 세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는 정말 항상 손해를 봐요. 왜냐면요,
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뭐 설명해가면 좋은데 어쩌다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법당기도 한 세트로 말을 해야지 한 항목만 말해버리면 다음에 와서 또 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약간 교무수님 2분 1, 2분 연장되다고 지금 이해했어요. 신도들이 지금 눈빛이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해줄까요 말까요? 요 세트는 조금 알아듣게 좀 해줘야 돼. 뭐냐면 생각이 우리는 항상 다 기묘합니다. 이 생각. 근데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1분 후에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한번 아는 사람 손들어봐.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몰라요.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도 몰라. 그만큼 생각은 지멋대로 막 떠오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수행 잘한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보통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말하면 이 중생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85%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야. 물로 말하면 흙탕물이야. 이런 물을 그대로 먹으면 배탈해서 죽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물을 다 여과해서 맑은 물이 되는 걸 먹어야 하듯이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대로 끌려다녀 버리면 배탈나. 물 먹어서 배탈나서 막 아프듯이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은 살아오면서 입력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된 여러 가지 원인, 인연들로 해서 떠오르긴 한데 일단 그것은 참 마음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비율 들면 구름이 기상 조건에 의해서 이런 구름도 일어났다, 저런 구름도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그 기상 조건 인연자에서 이런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구름은 그런 기상 조건 인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하늘은 그대로 있듯이 그래서 구름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 참마음에서 있자리고 구름은 우리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는 망상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상심은 참마음이 아니다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 부분만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어떤 미운 생각, 좋은 생각, 흰 구름도 구름이고 착한 생각은 흰 구름을 비유된다면 흰 구름이라고 하늘 아니야. 흰 구름도 역시 구름이야. 악한 생각, 시큼한 나쁜 생각,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병 막 시큼한 나쁜 생각, 그건 먹장 구름이야. 먹장 구름만 구름이 아니라 착한 생각도 생각 차원이야 아직. 그것이 구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만나야 되냐면 하늘자리를 만나야 되는 거야. 기도에서 하늘자리가 어디냐? 참마음을 만드는데 부처님이 계신 곳, 부처님이 함께 하신 자리, 우리 참마음 세계, 깨달음의 세계. 거기 관세모사님이 거기 지금 우리한테 유실리고 보내주고 계시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큰 힘을 주시고 빌어주는 그런 세계. 거기에 하늘자리로 변화 있는데 우리는 항상 구름 차원에서 맴돌고 있어요. 좋은 구름 되려고 하고 이쁜 구름 되려고 하고. 그런데 불교는 핵심은 그 구름은 하늘이 아니라는 원리를 다 터대해서 이 착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 차원이 쉬워지고 참 마음자리 부처님 세계 관세보살 세계에 만나는 참 마음을 쉽게 말하면 선적으로 말하면 참 마음을 깨달은 그렇게 해서 예, 기도를 잘하려면 알아차림과 일념 정근이 돼서 일념으로 관세보살님과 나가 통해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망상에 사라지고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일념으로 관세보살을 일념 정근하는 것에서 삼매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망상도 사라지고 그럴 때 이 참마음 자리가 접속이 됩니다. 구름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과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념 정근이 일념인데 우리는 입으로만 관세보살 생각하는 건 구름이 왔다 갔다 망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니까 기도에도 영험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오래만 약속 위반이니까 딱 하는데 떠오른 생각들은 참마음이 아니다. 어떤 생각도 아니다 하면 그 생각이 난 지배를 안 해. 그 생각도 지배를 안 해.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리고 그놈들이 생각들은 딱
생각들이 이렇게 하면 생각대 떠올 딱 하면 거기다 대고 관세보살 관세보살 떠올 때도 아니 관세보살 하면 이제 일념이 돼. 일념이 관세보살 일념이 돼가지고 삼례가 돼요. 그러면 관세보살 세계,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 참마음 세계와 통한다. 기도에서는 이 통함이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면 내 마음이 기도한 만큼, 수행한 만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한 만큼, 앞에 말한 믿음과 귀 쭉 해서 감사, 보은, 공양, 이렇게 해서 일념 증근, 이런 것을 수행을 하면 한 만큼 내 마음이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그리고 점점 맑아진다. 청정, 고요해진다. 삼매, 밝아진다. 지혜, 따뜻해진다. 자비, 이 내용이 점점 증강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과 관세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그래서 예, 내 마음이 맑아진 만큼, 밝아진, 고요해진 만큼, 밝아진 만큼, 따뜻해진 만큼, 관세모사님과 부처님과 만남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힘이 더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구름이 벗겨진 만큼 태양빛이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름이 아닌 것처럼 구름이 벗겨진 만큼 태양빛은 더 밝아진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진 만큼 부처님 마음, 관세보살님 마음 하나 돼서 소원이 성취되고 깨달음으로 더 나아가는 이런 살아있는 기도, 법당 기도를 하게 된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못한 얘기는 언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 번 나 정도는 이렇게 여기에 올 인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